오늘의 미스터리 M은 강원도 영월의 한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집처럼 생겼지만은 그 자체는 원형 자체이기 때문에 독특한 건물이다. 이상한 구조의 건물이다. 평범한 주택가 한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이질적인 건물 하나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특이한 모양 때문에 주위 풍경에 녹아들지 못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건축물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드론 카메라로 건축물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2층 정도 돼 보이는 높이에 시멘트로만 마감된 외벽. 창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둥근 그릇을 얹어둔 것 같기도 한 모양인데요. 주택가에 있지만 살기 위해 지어진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물 꼭대기에는 슬레이트를 얹어 개조한 흔적 또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건물 곳곳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어 한때 이곳에 누군가 살았다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여느 주택과는 구조가 사뭇 다릅니다. 때문에 이 건물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랜 시간 찾는 사람 없이 방치됐다고 이야기하듯 곳곳은 낡아 있습니다. 어쩐지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것도 같은데요. 2층까지 다 돼 있어요. 옛날 그 노래방이요. 노래방. 아주 유명했잖아. 진짜. 이곳에 원래 쓰임새에 대해 아는 이들은 많지 않았는데요. 내부를 살펴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가재도구와 곰팡이가 핀 벽지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말해주는데요. 외부와는 달리 평범한 가정집과 닮은 내부. 하지만 폐허가 돼버린 탓에 집이라는 포근한 분위기는 없습니다. 대신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스산한 분위기만 맴도는데요. 17년 전 10월에 시간이 멈춰버린 달력. 긴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은 둘러볼수록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취미로 즐겼을 것들이 스산하게 남아있습니다. 건물 주인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사 갔을 때는 전에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개조를 그렇게 했었어요. 1,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1층에는 거기 살림집이고 위에는 그 주점이고 철거를 하고는 싶은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누군가 살림집으로 만들었을 거라는 추측.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 맞아, 뭐 벙커 같은데 좀 문이 있고 내다보는데 무슨 조서 같은 그런 거네. 근무병이 안에 있고 바깥에 그러니까 방까지 위에 폭탄이 떨어도 뭐냐 안전지대랄까 뭐 그런 그 방카 같은. 이와 비슷하게 생긴 벙커가 포천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높이를 빼면 두 건물이 꽤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적들의 침입을 확인하고 몸을 숨긴 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던 벙커인 걸까? 1층 공간은 조금 비어있는 것 같고요. 잘 사용하지 않고 2층 공간을 위주로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벙커라고 하는 게 적의 공습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이렇게 2층으로 오히려 더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하로 판단 모를까 위로 올려서 벙커를 한다. 글쎄 그건 좀 타당해 보이진 않아요. 건물의 높이로 보아 공습을 피하기 위한 벙커로 사용되던 건물은 아닐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있었대요. 우리가 태어나기부터. 일본 제국시 때부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엄청 오래됐지. 일제의 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단서. 사실일까? 항공 사진을 통해 확인해 봤는데요. 60년대 항공 사진에서 포착된 동그란 형태 시설물. 현재 폐건물이 있는 위치에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지붕의 유무만 다를 뿐 같은 건물이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대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시설물이라면 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건물을 세운 걸까요? 이게 1910년대에 지어진 구조물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기둥의 형태, 보의 형태, 슬라브의 형태가 하나도 손상이 안 돼 있고 크랙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원형으로 아마 돼 있다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여기서 어느 방향에서 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산시설의 일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물이 광산시설의 일부라는 얘기. 하지만 도무지 그 용도가 짐작되지 않는데요. 원석을 채취하면 여기까지 운반해오고 여기서 마지막 분류했던 작업 서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근처에 광산이 있었던 걸까? 확인해보니 1.5km 떨어진 곳에 옛 상동광업소가 있습니다. 상동광업소는 1916년 텅스텐이 발견돼 개발이 시작됐고 한국전쟁 후 전후 복구 및 경제발전의 초석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그럼 이 원형 시설물엔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던 걸까요? 처음에 샜던 온광석을 갖다가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작업의 일종인데 그 파쇄한 거를 이제 물을 갖다가 이게 그 침전시켜가지고 선별해내는 그런 용도로 썼던 거죠. 시설물은 광업소에서 중석을 채취한 뒤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 작업을 하던 선광장 시설물이었던 겁니다. 선광 작업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은 어느 광산에 가도 이런 시설의 선광장은 없습니다. 대한중석이라는 역사가 우리나라 광업계에서는 상당한 효자 중국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한 의미는 하나에 내포될 수 있다고 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영양의 구 용화광산 선광장은 근대 광업발달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죠. 영월 상동광업소 선광장 역시 우리나라 광업사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풀린 둥근 시설물의 비밀. 여러분의 주변엔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나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